그때 우리 발전소 선생님한테 딱 물어보면 그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계실 것 같습니다. 박경수 전 부장님 어디 계십니까? 전화번호 들어보셨습니다. 예. 자신 있습니까? 아니다. 예, 아니다. 저분은 한 수준 아래로 경선으로. 어제 그 금성이하고 그 기장했던가요? 그분 오지 자신 있다고 보다. 그 경기장 때문에 언제 빡세고 팔 뒤넘치는 경기다 보니까 오지들이 막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신 있다고. 와 참.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유고의 좌우 관자놀이 완투펀치가 들어갔는데요. 야, 이 일단은 뭐 당연히 객관적으로 뭐 한두 수인 것은 작은 게 같으니 먹고요. 예. 그런데 질도 좀 낮았고요. 네, 그런데 뭐 유고가 이번 대회 공격형의 선수에서 방어형의 선수로 약간 좀 전략을 좀 변화시켜서 북한에서 나온 게 결승까지 올 수 있었던 한 좋은 전술과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, 근데 지금 제일 무섭게 지를 때입니다. 어린선들이 치고 올라가 상승세의 기운을 탔을 때 네.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라고 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대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존의 전력을 지켜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는 동에 불을 걸어서 견제하는 작품이 후 드디어